증권사 키워드 바로 지식재산권 IP입니다. 네, 이 한양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. 바로 미스터 블루 이야기입니다. 웹툰 제작과 플랫폼 사업을 또 하고 있죠. 국내 플랫폼사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 무협 IP를 보유하면서 네이버 웹툰 무협 장르에서 80%를 점유하고 있기도 하고요. 또 최근 들어서 이런 가운데 1,800개가 넘는 이 웹툰 지식재산권 IP를 활용한 NFT 신사업이 기대된다는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준 상황입니다. 좀 아쉽게도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만 본부장님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미스터 블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오늘장에서는 좀 VI도 발동하면서 4%대 하락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. 네,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? 사실 이제 뭐 당일 주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이제 기업의 성장성이 얼마나 많이 나타날 것인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좀 주가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장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눌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포착을 하시는 방향으로 좀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. 뭐 앞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뭐 IP가 엄청나게 많죠. 특히나 이제 무협 쪽이 상당 부분 많은데 뭐 웹툰을 좀 즐겨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무협지로 나왔었던 그런 책들이 웹툰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저도 원래 소설을 굉장히 좀 좋아했었기 때문에 웹툰에서 또 다시 한번 좀 보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소설로 봤을 때 그 느낌과 웹툰으로 봤을 때 느낌은 다르기는 하지만 예. 그래도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안 읽어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무협 관련된 IP가 무려 80%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무협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결국엔 뭐 일정한 게임으로까지도 좀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이런 뭐 최근에 웹툰을 기반으로 영화나 이런 애니화가 또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로맨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. 그래서 그렇죠. 로맨스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카테고리를 좀 늘리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국내 어차피 뭐 DNC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앞서서도 IP가 이제 1,800개가 넘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IP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 자체로도 활용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 최근에 핫하게 이벤트가 됐었던 드라마들 중에서도 이제 웹툰 기반으로 나왔던 드라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OTT 경쟁이라든지 이런 이제 미디어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면 좋아지지 사실은 좀 줄어들긴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 부분 이제 산업의 성장성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이제 NFT가 좀 붙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NFT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NFT랑 메타버스는 계속적으로 좀 연관이 될 거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재테크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유 심리, 소유욕이라는 그런 부분들 좀 부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게임 쪽도 이제 룽투코리아랑 같이 협업을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또 룽투코리아는 또 위메이드 맥스에 또 이제 게임을 납품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위메이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연결이 돼서 이제 협업을 하는 이런 시리즈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가 커지는 거에서 지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지금 당장의 주가를 보고 너무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런 산업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좀 핵심 코어로서도 이런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해보신다라면은 관련된 종목 좀 중장기로 충분히 괜찮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